안녕하세요. 유채 어때입니다. 너 혹시 뭐 추석 선물 같은 거 준비했어? 그럼 준비했지. 엄청난 걸로. 뭔데 왜 또 나만 몰라? 아, 답답하네. 저희 유채 어때에서 추석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기 위해 특별하게 추석 맞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일주일간 저희에게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려 20만원, 네,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즐겁고 풍요로운 명절 보내세요. 바이바이.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위해 또 좋은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정말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준형 세단 차량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정말 디자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브랜드랑 비교했을 때 확 다른 유럽풍스러운 디자인을 갖고 있으면서 확실히 합리적인 가격으로서 가성비 좋게 누려볼 수 있는 패밀리 세단, 바로 르노 삼성의 SM6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또 정말 저렴하게 추석 특가로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SM6 차량, 저희 유채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유채 어때에서 준비한 금액은 940만원입니다. 이 차량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6년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76,000km, 아주 주행거리가 짧은 모습을 띄고 있는 차량이고,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의 SM6 2.0 GDE RE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RE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풍부한 옵션과 넓은 공간성까지 패밀리 세단으로서 1,000만원 미만대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일단 외관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유럽풍스러운 디자인, 정말 독보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정말 멋스러운 안면부 모습까지 띄고 있습니다. 거기에 백화현상도 크게 없는 라이트 컨디션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RE 등급에는 이렇게 라이트가 또 LED 퓨어 비전 LED 라이트로 적용이 되면서 확실히 시인성 면에서, 그 다음에 디자인 면에서도 한몫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서 옆에 휠도 보시면 휠도 전체적으로 투톤 휠로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RE 등급답게 이런 부분도 잘 살린 모습, 그 다음에 크게 기스 없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앞 타이어는 지금 한국 타이어로 들어가 있고, 타이어 컨디션은 지금 30% 정도 남아있거든요. 요번 년 사신 다음에 겨울철 오기 전에 교체를 좀 권장드릴게요. 그 다음에 옆면부로 넘어서 옆면부도 쭉 보시면 외관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틴틴도 짙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과 뒤에 휠도 전체적으로 살짝의 생화기스 빼고는 크게 지장 없는 모습, 거기에 뒷타이어는 앞타이어 더 많이 남아있네요. 뒷타이어는 60-7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올게요. 뒤로 넘어와도 깔끔한 디자인, 거기에 또 SM6, 그 다음에 GDE, 예, 휘발유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일램프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뒤에 옵션으로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 트렁크 버튼 여기 숨어 있어요. 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공간성으로 보시게 되면은 공간성도 뛰어납니다. 정말 안쪽으로도 깊숙한 트렁크 공간성, 청결도 면에서도 아주 뛰어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네, 그리고 넘어와서 또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전체적으로 지금 외관 컨디션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또 틴팅 컨디션도 짙게 잘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휠 컨디션, 타이어 컨디션까지 아주 양호한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이 차량 정말 1,000만원 미만대, 그 다음에 76,000km, 정말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스펙 대비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해봤는데요.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공간성,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76,000km입니다. 아주 짧은 주행거리 때문에 외관 컨디션도 좋았지만 실내 컨디션 면에서도 아주 뛰어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깔끔한 모습, 거기에 또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또 한몫해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시인성 좋게 잘 들어가 있고, 야간에는 더 감성적인 부분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정숙해요. 너무 정숙한 모습까지 띄고 있고요. 당연히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에는 이지 액세스 기능까지 적용이 됩니다. 시동을 끄게 되면은 살짝 더 멀어지면서 더 편하게 내릴 수 있는, 승하차할 수 있는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으로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적용이 됩니다. 카드만 넣으시면 사용 가능한 ECM 하이패스 룸미러에, 그 다음에 뒤쪽에는 블랙박스도 지금 앞뒤 두 채널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핸들로 보시면 핸들도 버튼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 시스템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음성인식 버튼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요 크루즈 컨트롤,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 차량하면 요 S링크 빼놓을 수 없죠. 이 태블릿처럼 생긴 큼지막한 디스플레이 차인 중간에 잘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누르게 되면 정말 큼지막하게 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 3D 내비게이션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후진을 놓게 되면 또 이렇게 후방 카메라, 그다음에 사각지대 경보장치 시스템까지 전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그다음에 자동 파킹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아리등 급다운 옵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핸들 열선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컵홀더와 그다음에 이 조거 시스템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터치식이지만 이 조거로도 컨트롤 가능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거기에 또 스피드 리미터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2열 공간성 면에서도 충분합니다. 제가 이렇게 빼서 앉는다 하더라도 무릎이 크게 안 닿을 정도의 공간성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도 지금 보시면은 컨디션 너무 좋죠? 시트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뒷자리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거든요. 2단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확실히 뒷자리까지 섬세하게 신경 쓴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살펴봤는데, 정말 가성비 좋게 누려볼 수 있는 중형 세단 차량, 바로 SM6 차량 만나보셨고요. 이제 나가서 엔진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앞에 있는 SM6 차량 만나보셨습니다.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지금 엔진 컨디션 면에서도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관리까지 잘 됐고, 키로수 말씀드렸다시피 76,000km 하는 짧은 주행거리까지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 2016년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76,000km,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 교환만 있는, 운행상 전혀 지장 없는 무사고 차량의 SM6 2.0 GD 아리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940만원입니다. 네, 940만원으로 저렴한 국산 중형 세단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 주시거나 아래 있는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줄 좀 하시고 연락 주세요. 저희 전국 탁송 거래도 가능하고요. 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의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